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니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내기 중에서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본 그림, 이게 저희들이 실습을 하고 난 뒤에 아니면은 특정한 페이지에서 이제 그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원고 안에. 그랬을 때 이제 캡처를 한 다음에 그 그림을 이제 원고에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에 사용할 때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원본 파일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원본 파일을 저장하는 몇 가지 방법들, 효율적으로 원고를 작성할 때 많은 그 그림이 있을 때 원본 파일을 유지를 하면서 원고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림판,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림판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뭐 알캡처라는 걸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이제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픽픽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픽픽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모두 개인들이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픽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즈도 호환이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다 설치가 하고 나시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래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설정에서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이제 영역을 지정하는 거, 제가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서 캡처를 하는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부분에 캡처 그림이 필요하다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캡처를 보통 합니다. URL에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 라는 설명을 원고에다 했을 때 설명을 할때 제가 단축키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여기까지 보통 캡처를 하게 되죠. 위에는 URL이 나오고요. 이쪽은 URL이 나오고 아래는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 되는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니,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하면은 프로그램에서 화면 캡처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제 후배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치면은 보고서를 쓸때 보통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또 원고에서 가져오는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나 끌어와가지고 삽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두번 걸리죠. 시간이 걸리기, 두 번이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컨트롤 C를 해줍니다. 복사하는 거죠.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그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픽픽 프로그램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은 원본 파일을 PNG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저장하면은 PNG 파일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이제 PNG 파일이 그대로 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프로그램 그 원본 원고를 작성을 할때 PNG 파일 이상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원본 파일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고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도형을 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다운로드 부분에다가 이게 다운로드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빨간 거할 것이고 픽셀을 좀 줄여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을 돼 가지고 원고 파일에 붙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이런 네모칸 수준은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걸더 하고 싶어가지고 화살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판사에 갔을 때 편집자들이 다시 또 캡처하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그림도, 글씨도 가렵고, 아니면은 명확하게 이런 화살 표시들이 일치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원본파일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을 작업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추천하는 방법은 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위에다가 예, 삽입 기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도형 채우기는 없고 윤곽성은 빨간 거, 그 다음에 두께는 이 정도로 한 3포인트 정도로 줘서 한 2포인트 정도로 줘서 이런 식으로 예,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므 파일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단점은 이게 몇 번을 하다 보면은 서식이 좀 바뀌다 보면 이게 갑자기 좀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위로 좀 사용한다거나 아래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최종 원고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힘들다. 이게 좀 나중에 조정하기도 힘들고 뭐뭐 힘들다면은 두 번째 방법은 이제 PPT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PPT를 어떻게 활용하냐? 원무 파일이죠. 예, 원무 파일을 여기다 PPT에다 집어넣고, 요거는 이제 그림 1-1로 표시를 한다거나 아무튼 제목은 슬라이드 제목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캡처를 하지 마시고 슬라이드, 예,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예, 이렇게 캡처를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별 이상이 없죠. 그래서 원본 파일도 유지를 하면서 PPT에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은 교육자료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이런 실습 환경에 대해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실 건데 이 교육자료를 활용할 때 PPT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본을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에버노트를 사용하셔도 괜찮겠죠. 에버노트에다가 이제 자신이 캡처를 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예, 캡처를 해주셔도 되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캡처 프로그램의 이외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림들을 자꾸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본 파일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JPG 파일로 한번 바뀌면은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캡처를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JPG 파일로 이렇게 유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PNG 파일인지 JPG 파일인지 아니면은 다른 혹시 GIF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P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방 확인했듯이 PNG 파일로 다시 바뀌었는데 다른 프로그램 같은 데 몇 번 보면은 JPG 파일로 계속 유지할 때가 있어요. 한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 PNG 파일로 저장이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온 파일이 있으면은 예, 그림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요거는 그림 1-2죠. 그림 1-2로 해서 예, 항상 이렇게 원무 파일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원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작성을 할 때 특히 IT 쪽은 그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원무 파일을 관리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알려준 대로 좀 관리를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또 간단하게 강의를